지난 경기 때 6점을 냈다는 거 3점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면 콜드 점수 차가 되는 거예요. 에이, 밑에 보고. 자, 김창렬. 자, 좋아요. 잘 맞았어요. 아, 진짜. 몇 개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창정 선수와 이하늘 선수가 바로 저 위치에 이루타가 나왔는데 아 중견수가 많이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고 있어요. 아, 다 때려. 아쉽게 중견수 플라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뭐 기회는 있습니다. 원아웃인 가운데 오지호 선수. 오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지호 선수의 특징하면 절대로 초구나 뭐 예, 투스트라이크 될 때까지 승부를 잘 안 하는 선수예요. 두 번째 쳤죠. 쳤죠. 아, 파울 홈런. 어우, 크게 넘어갑니다. 어제 강력한 때문에 일단 뭐 여기. 삼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삼진은 안 나갈 거라 했는데. 아, 빼는 거요. 자, 쳤어! 자,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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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타석에 이하늘 선수. 자, 이하늘 또 예고 홈런 시작하죠. 자, 이하늘 초고 초고 크게 휘둘렀습니다. 선수가 파울입니다. 여기서 3자 범퇴로 끝나는 거는 좀 섭섭하죠. 네. 아무래도 투수가 아직 체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공격을 더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한대요. 어디까지 저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네. 맞죠? 자, 좋아요. 3루 강습. 자, 못 잡았어요. 자, 못 잡았어요. 좋아요. 안타예요. 이건 3루 강습 안타예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마리오 선수. 이제는 뭐 타격에 들어서면 왠지 기대가 되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자, 마리오 타격 자세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뻤네요. 자, 유격수가 잡아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학교장단의 2회 초 공격은 잘로 1루로 마무리되면서 2회 말 공격 경기도 대표팀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경기도 대표팀의 2회 말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 초반에 6점이나 냈지만 2회 초 점수를 못 내고 아 그리고 자 이번 회에 만약에 실점을 한다면 이제 추격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회가 계속 그래서 중요하죠. 자 임창정이 스텝에서 던집니다. 자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입니다. 자 임창정. 자 프라이머리죠 이거. 자 이거는 보수. 자 프라이머리죠 이거. 자 이거는 보수. 자 보수가 가는데요. 보수가 잡아. 보수가 잡아. 와 마리오. 우와 들었어요. 마리오 분명히 들었어요. 야 이제 슈퍼 마리오가 되는 것도 내일 모레 이제 금방 돼요 이제. 와 잘해요. 그렇죠. 자 원아웃 잡은 가운데 임창정 두 번째 선수를 맞이합니다. 낮은 볼 볼이죠. 마리오가 안정됐어 지금 폼이. 차분하게 네. 좀 이게 내성적이면서 좀 엄마 같은 차분한 그런 느낌의 포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투수가 공 던질 때 편안하게 던져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또 선동열 그 투수의 단짝이었던 네. 장채근 포수 그런 포수. 쪽에 해당이 네. 되죠. 자 입창정. 자 포근한 마리오에게 공을 던집니다. 아이구야. 포근한 부위를 맞춰버리네요. 네. 타자의 포근한 부위가 나겠죠. 몸에 맞는 볼 1루까지 진출합니다. 그렇죠 뭐. 벤치 클리어링은 하기가 어렵죠 이 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나오면은 그렇죠. 네. 뭐 전현직 폭력범들이 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는 뭐 이미지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개과 천선이죠. 네. 그렇죠. 자 9번 타자 최경순 포수가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그렇지. 자 2루로. 볼대로 빠집니다. 자 동호와 부딪혔죠. 자 3루까지는 3루 뛰는데요. 자, 3루까지. 야, 동호를 밀면 어떻게 해? 몸에 부딪히면서 예. 동호 선수도 부상을 입은 것 같지 않고요. 공이 빠지면 달려와. 예, 주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르코 선수가 약간 좀 불만스러운 플레이를 하였거든요. 빠르게 나와서 좀 백업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치고 던지고 단순한 네네.
단순한 애예요 쟤는. 그러니까 공이 오니까 아 오는구나 거기다 잡아야지 보여줘 정도. 아 볼 빠지면서 빨리 몰라요 어 오메 어 오메 자 집중.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루 도루를 했는데 포수가 던졌고요. 백업을 안 오다 보니까 3루까지 가게 되고 이것이 포수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한 점을 그냥 가볍게 혼나고 하는 거거든요. 마르코 선수와 마리오 선수가 말아먹은 거죠. 두 마리 말아먹은 거죠. 네, 혹시 맛이 분명히 말아먹은 냄새예요 이거는. 자 조경순 강타자죠. 쳤어요. 자 이거 잡아줘야죠. 이하늘이 야! 이하늘이 이런 걸로 잡는 거야.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대 3인 상황에서 타율도 굉장히 좋고 맞추는 능력이 좋은 타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임창정 침착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임창정 선수가 구위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이구. 잘 맞았는데요. 자, 유격수가 자, 유격수가 잘 맞았는데요. 자, 유격수가 지금 막 형님들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 와, 이건 뭐 마치 전국 예. 아침 수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수비. 부르러 가는 매끄러운 수비. 완벽한 한 판줄 알았거든요. 아, 이건 카메라가 제대로 포착했겠죠, 이 수비는. 야. 자, 6대 3 앞서가는 가운데 전남적 야구단의 3회 초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안타 치고 와. 안타 치고 판단하는 것 그만큼 어떤 들짐승의 모습이 있거든요. 와 이거 어제 뭐 담력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네. 투 스트라이크 돼도 아마 지금 이제 대범해질 거예요. 대범해졌어요. 정말 많이 찍었던 선수. 자,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동아 공 끝까지 보고 공 끝까지 보고 잘 쳤죠. 잘 쳤죠! 와! 아, 자, 유격수가 잡아서! 유격수가 잡아서! 일로! 예전보다 굉장히 공공 선수의 맞춤력이 발전을 했어요. 김준 선수 지난 타석에서 뭐 중견 플라이였습니다만 잘 맞은 공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타구였고요. 네. 김준 오늘 저한테 사인 CD 주셨거든요. 훌륭한 선수예요. 훌륭한 선수예요. 좋아요, 조시락 한 번에 더! 쳤어요! 와, 그렇지! 쳤어요! 그렇죠! 와! 그쵸! 이야! 그쵸! 와! 그쵸! 이제 됐어요! 이제 그쵸 됐어요! 예? 경기 양자 들어가나요?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놀랍네요! 민관아! 민관아 넌 또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자, 한민관 선수 오늘 좋아요. 예, 지금 안타 2타수 2안타를 지금 한민관 선수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 스윙. 네. 아~ 스윙. 한민관 좀 더 나가. 좀 더 나가. 빨리 뛰어야죠. 빨리 뛰어야죠. 아쉽네요. 아쉽게도 마무리됩니다. 아쉽네요. 아쉽게도 마무리됩니다. 수비! 수비! 대학 타일로 와봐. 강명훈이 더위를 쫓기 위해 양배추를 이용한 것은 지난해부터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오빠는 진짜 희망이 쉬웠네. 양배추 꾸역꾸역 넣고 있는 거 봐라. KBO는 야구 규칙에 따라 양배추를 이물질로 판단해 경기 중에 양배추를 머리에 얹고 나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규정도 몰랐어? 가능하지? 말 바르면 사회까지 가는 거고.
적절한 시기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 자, 3루 딱 볼. 김창렬 역시 야구하는 김창렬. 야구하는 김창렬. 역시 야구하는 김창렬. 야구하는 김창렬. 오지마. 야구하는 김창렬. 오지마. 야구하는 김창렬은 잘하는데 오지우가 놓쳐요. 오지우가 누구의 문제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감독님 또 경기에 몰입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 역시나 김 감독님 정식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경기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자, 1루로 자 동호 잡아야죠. 그렇죠. 아리오 선수가 속도 동작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네요. 그때는 2루 도루를 잡는 날이 남북 통일일 것 같아요. 자, 아, 3루 따봐. 김창렬 좋아요. 자, 다시 길게 오지호가 이번엔 해냅니다. 좋아요. 자, 이전에 3루까지 갔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어, 김창렬 선수 두 번에 지금 3루에 빠른 타구. 네, 깔끔하게 어? 처리해 주세요. 깔끔하게 잡아요. 오지호가 두 번 시청을 넣었어요. 네. 우리 김 감독님께서도 아, 자, 자. 우리 김 감독님께서도 아, 자, 자. 또 3루 좋아요. 어, 홈으로. 어, 홈을. 아! 던져도 괜찮을 텐데 아쉽네요. 자, 하지만 일단 뭐 홈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막았기 때문에 예,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명환 선수가 아! 박명환 선수가 아! 어! 아, 이미네요. 자, 김준이 잡아서 3루. 어? 아, 김준 선수 열심히 송구를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김준 선수도 약간 네, 늘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주자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갔거든요. 네. 자, 지금 6대 4 동점 주자까지 지금 와 있고 아웃 카운트는 한 개밖에 지금 네, 기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위기입니다. 자, 최경 선수죠. 7번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굴하지 않는 임창정이 좋아요. 떴죠. 자, 이거 지금 마르코가 해줘야 되는데 마르코가 마르코 해줘야죠. 마르코가 자, 이거 지금 이거... 마르코가 해줘야 되는데 마르코가 마르코 해줘야죠. 마르코가! 마르코가! 아! 마르코가! 아! 마르코가! 안타까워 죽겠네요. 아, 아, 홈 봐야죠, 홈 봐야죠. 홈 봐야죠, 홈 봐야죠. 아. 마르코! 빨리 뛰어야지, 그리고! 오케이, 마르코 가! 선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러네요. 네. 이제 뭐 뒤집히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네. 자, 임창정! 높습니다. 아, 쓰리볼이에요. 자, 뭐 여기서 볼넷을 내준다면은 1루 채워놓고 어떻게 병살타를 한번 유도를 해도 오늘 땅볼을 잘 유도하고 있거든요. 병살타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채워놓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3루 땅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워놓고 김창일 선수가 3루 띡 맞고 1루로 휙 던져가지고 아웃 시키면 더블플레이. 두 스트라이크 쓰리볼. 임창정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임창정 던졌습니다. 자! 자, 임창정 던졌습니다. 자, 삼진! 어, 최상급 시나리오예요. 최상급 시나리오. 삼진 잡았어요. 어떤 수비적인 불안을 그 투수가 잘 던져서 네.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정말 처음부터 명단 1회 여기서 끊을 수 있을까요? 끊어야죠. 이 고급 스텝을 갖고 이런 저질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자, 1점 차기 때문에 지금 주자 2, 3루기 때문에 안타 맞으면 무조건 역전이에요. 비스트만 던지면 돼요. 그렇죠? 아, 비스트. 비스트. 자, 이렇게 되면 주자 만루가 됩니다. 투아웃의 주자 만루. 점수는 6대 5. 지정돼요. 네. 지정만 해주고 안 하고. 자, 잼 5! 자, 잼 5!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자, 잼 5! 파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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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에요. 아깝다. 어쩔스럼 한 번. 임창정 선수가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 맞이합니다. 자, 임창정 여기서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창정 던졌습니다. 아,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1점을 동점을 했습니다. 자, 처음이다. 처음부터 다시다. 처음부터 다시. 근데 말로냐 처음부터. 자, 동점이에요. 자, 동점이에요. 임창정. 임창정. 오! 자, 자, 아, 마르코요, 마르코요, 마르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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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제발! 아! 마르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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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제발! 아! 제발! 아! 아, 마르코. 아.
앞에서 마르코가 진격했군요. 김감독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그라운드로 드디어 올라서십니다. 아, 에이 민관! 기장이 민관 어떻게 해? 민관이 뭐야? 마르코! 민관이 아니라 마르코예요! 김감독님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김감독 취임 후에 첫 선수 교체를 합니다. 박민나 선수를 주전수에 놓고 마르코 선수가 드디어 우위순위로 밀려납니다. 아, 전화부자 화이팅! 화이팅! 하나만! 2-3 자, 그리고 뛰면 돼요? 화이팅! 뛰면 돼요? 화이팅! 자, 그리고 뛰면 돼요? 화이팅! 자, 그리고 뛰면 돼요? 화이팅! 합니다. 지금 거의 타이밍 캐치였어요.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9-6으로 위기를 마무리합니다. 야, 이걸로 치냐? 아니,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깡소리 나면 타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볼 거 아니야. 가서 어쩔 수 없어. 가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움직여서 잡아야지. 야, 공이 가는 거 보고 있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여보세요? 야, 그럼 잡냐? 야, 괜찮아. 여, 봐봐. 지금 좋아, 우리가 인정. 어? 우리가 콜드 게임으로 이기긴 틀렸어. 어? 그냥 이기하자. 이기하자. 어? 이기려면 발길 바빠 죽겠는데 동호 얘 좀 봐라. 상태 안 좋네. 너 그러다 경기 중에 싸는 거 아니냐? 만약에 동호까지 돌아오면은 대타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다음 승부로. 비상 연락 받고 튀어나온 5분 대기조. 대타 이현대 준비 완료. 9-6으로 역전을 당한 가운데 4회 초 천하무적의 야구단. 자, 2, 3회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2, 3, 4번 좋은 타순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3회 이닝 경기도 대표팀에서는 선수 교체가 무려 7명. 4번과 8번 선수를 빼놓고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일단 구치기로 가는 것 같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승리의 개투죠. 예, 마무리 투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투구폼이 예전에 조계현 선수를 보는 듯한 굉장히 급한 투구폼을 선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급한 투구폼. 자, 투수가 바뀐 가운데 임창정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첫치요. 자, 3루 땅볼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자, 낮아라. 아, 지금 선수가 7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의 수비 능력도 확실히 발전을 한 것 같네요. 자, 이럴 때 힘을 내야죠. 드디어 야구하는 창렬이가 들었습니다. 김창렬! 사고 치지 말고 안타 치게! 네, 변한 것 때문에 이재훈 선수도 이 떨어지는 볼에 손이 나가서 땅볼이 나오고 말았죠. 자, 김창렬 잘 맞... 자, 김창렬 잘 맞았죠? 나오네요. 자, 확실히 김창렬 선수의 피부를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자, 김창렬. 머리가 먼저 돌았어요. 투 스트라이크 원 볼. 네, 볼 카운트가 좀 몰립니다. 김창렬 야구쟁이야. 김창렬 야구쟁이야. 나 몰라서 뭘 안 했죠? 지금 더. 자, 퍼죠. 퍼 올렸는데요. 자, 이거는 이루수다. 이루수다. 아, 역시. 네. 그냥 못 잡아 이거. 이루수다. 네, 잘하네요. 선수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 수비의 안정감이 벌써 생겼죠. 네. 그러니까 잡아줄 공 무조건 잡는다. 못 잡을 공 같은데도 잡아낸다. 지금 바뀐 선수들의 특징이네요. 자, 오지호 선수도 오늘 안타가 없어요. 자, 이제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됐죠. 팀의 4번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자! 이번 건! 자! 이번 건은 우익수가 잡아낸다. 아, 마르코 같은 선수들을 기대할 순 없네요. 투수 교체요. 3루수가 투수로, 투수가 유격수로, 유격수가 3루수로. 2루수 동호는 빠지고 2루수의 이현배요. 자, 천하무적 야구단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동호가 장이 트러블이 일어난 관계로 김시혜선이라고서 김 감독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옆자리가 많이 비네요. 네, 많이 비고 얘기도 잘 안 하시고 저야 뭐 말만 해서 네, 좋습니다만. 천하무적 화이팅!
자, 지금 투수 교체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임창준 선수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관계죠?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타자들한테 눈을 익었거든요. 네. 이제. 예. 김창룡 투수 뒤에서 던지는 걸 봤는데 힘으로 던지기 네. 때문에 오래 못 갈 타입이고 공 넣는 그 릴리스 네. 포인트라고 하죠. 네네.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구가 안 돼요. 아... 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불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라이크 하나씩 던져주면은 그냥 공으로 스트라이크 들어가죠. 오히려 저런 선수들이 볼넷도 많고 삼진도 많고 그런 네. 경우죠. 신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거든요. 언제 몸으로 나눠서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오오 자 이번엔 한민관인데요. 이번엔 한민관인데요. 이번엔 한민관인데요. 한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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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관. 역시 그렇죠. 한민관 들어갔어야죠. 야 역시 한민관. 네. 제가 뭐. 선수 분석원으로서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민관 선수와 마르크를 좀 바꿔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민관이 잡았는데 왠지 편집 때 화면은 마르코가 잡힐 것만 같아요. 상반된 얼굴이거든요. 쟨 잡는데 난 왜 저러나. 자, 근데 김창룡 선수가 사실 저희 히어로즈의 정민대 투수 코치한테 칭찬을 받았었어요. 볼구만 본다면 가장 괜찮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프로 선수들이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유지하거든요. 네네. 저 선수가 길거리에서 어떤 폭력적인 것을 이제 야구장에서 투수에서라도 네. 보여줄 수 있다. 자, 또 떴죠. 자, 이번에도 한민관 보여줄 수 있다. 자, 또 떴죠. 자, 이번에도 한민관이 가나요? 이번에도 한민관. 이번에도 한민관. 이번에도 한민관. 역시 한민관. 야! 역시 한민관. 역시 한민관. 역시. 자, 이렇게 된다면 오, 아예 주전 중저수 자리를 한민관이 꿰찰 수도 있겠어요. 투아웃. 기회는 역시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회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데 지금 마르코한테 공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해주네요. 지금 이 두 개의 공 만약에 선수 교체 없었으면 지금 1점 들어오고 주자는 3루에 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김창렬. 자, 오늘 좋아요 김창렬. 자, 투아웃 깔끔하게 잡았고요. 3자범퇴 가능해요. 다음이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김창렬 와인드업에 들어갑니다. 김창렬 던졌죠. 오우, 좋아합니다. 김창렬 던졌죠. 오우, 그런 거거든요. 예. 타자 입장에서 정말 싫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제구력에 난조를 보이고 있는 투수인데 게다가 김창렬이 던진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섭죠. 자, 직구 스피드도 지금 여지껏 천왕적 야구단 투수 중에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던졌습니다. 어, 변하고! 던졌습니다. 어, 변하고!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풀카운트 투아웃입니다. 김창렬 아 김창렬 아 타자로서 제일 기분 나쁜 게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 몸에 맞는 거거든요. 버리죠. 김창렬 선수 뭐 타자를 향해 죄송하다라고 인사도 하고 이젠 의젓해진 창렬 야구하는 창렬이에요. 자, 지금은 기자는 신경 쓴다기보다는 투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타자랑 집중하는 게 좋아요. 타자와 집중을 해야겠죠. 타자가 지금 몸집이 좋은 거로 봐서는 슬러거 스타일이네요. 네. 김창렬 던졌습니다. 창렬 던졌습니다. 아, 그러면 후두르는 거로 봐서는 네. 저런 걸 이제 공갈포라 그러죠. 그렇죠. 공갈포. 그 야구에서 공갈포. 그 야구에서 지금 스윙하는 거 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안심돼요. 예. 스윙만 봐도 한 8알 이상은 알 수가 있거든요. 제 뭐 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저 선수는 내야를 벗어나기 어려운 예. 스윙 타선이에요. 예. 지금 현재 투수죠, 저 선수가. 그렇죠. 자, 김창렬. 김창렬. 스윙. 오, 루킹 삼진이에요. 김창렬. 스윙. 오, 루킹 삼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9대 6, 3점차 마지막 천하무적 야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안 들어 이게 인간이에요. 나이스. 너 하도 공 TV 안 나와가지고 형이 보내줘. 아, 나 준비해서 너무 좋아. 신기하네. 형이 보내준다. 두 번. 고맙습니다. 어려운 분 잘 잡았어요. 야, 안타가 할 때 사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엘라 다섯 개 저기 크다.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타석이라고 생각하고 좀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칠 때 공이 만만해도 어퍼스윙을 해가지고 치면은 봐서 알겠지만 플라이볼이 제일 쉬운 거야. 플라이볼이 제일 쉬운 거야. 플라이볼이 제일 쉬운 거야.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뭐야, 감독님은 진짜 어떻게 어쨌든, 공을 띄우면은 상대가 너네도 제일 편하잖아. 그게 일단은 다운으로 불러오는 거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직선타로 날린다는 자세로 힘 있는 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실수도 나오고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오케이? 네! 네. 네. 누구부터지? 하늘이. 믿음이 간다, 이제. 마리오도 믿음이가. 마리오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좋아졌어. 너무 잘한다. 준이도 마찬가지야. 어? 동호자식 한배 들어왔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동호 기대 가셨어? 네. 마지막 회야, 마지막 회 집중들. 회 갈게. 자, 드디어 9대 6 전화문정 야구단의 마지막 5회 초 공격.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타자는 오늘 2타수 2안타의 이한을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3점 이거 가능한 점수가 가능하죠. 가능한 점수예요. 아, 뭐 저 많이 보면 저 아 뭐라고? 보면은 전화구를 꽤 던져. 거기다 타면 맞춰보라고 이런 걸 던지라고. 볼이 많아. 자, 두 볼 상황에서 이한을 선수가 3구를 맞이합니다. 자, 두 볼. 자, 크게 눌렀어요. 자, 이한을 조금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가볍게 타야죠. 타이밍 상으로는 투 볼이기 때문에. 네. 히팅 타이밍 맞죠? 네네. 아, 안 맞았을 뿐이지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자꾸 칭찬하신다니까요. 아니, 오늘 뭐 나무랄 게 네. 없는 선수가 바로 이한을. 그렇죠. 오늘 명수비 두 개 보여줬죠. 이한을. 네. 보여줬죠. 이한을. 네. 자, 가볍게 가야죠. 자, 투스타일 투볼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야 됩니다. 투스타일 투볼에서 던집니다. 높죠? 높죠? 잘 골랐습니다. 네. 여기서 높아요. 여기서 높아요. 원래도 보낸 거 봐요. 네. 자,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회 초 공격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5회 초 공격. 하늘아,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야. 김감독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게 오케이. 갈 수도 있다, 5회 초 공격. 아,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달고 가야 된다. 김감독님의 예상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자, 이제 요번 타선이 중요합니다. 마리오 마르코 이연배 선수거든요. 자, 이하늘이 1루에 가 있는 가운데 김감독님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자, 원볼 상황에서 던졌습니다. 마리오! 아, 좋아요! 자, 원스트라이크 원볼. 한민호 선수 볼 두 개 잡더니 굉장히 신났어요. 노련한 이하늘 선수가 1루에 있고요. 자, 힘 좋은 마리오. 하드웨어만 보면 최고! 마리오 선수가 타석입니다. 자, 마리오! 쳤죠! 자, 마리오! 쳤죠! 좋아요! 아, 이거 축하드려요. 마리오 파리파리인가요? 원암. 자, 타자가 한 타자 돌아선 다음에 우리 김감독님이 복귀를 하셨습니다. 마리오 선수라면 발이 빠릅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리오 선수가 발이 안 빠르죠. 아, 안 빠릅니까? 네. 빨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마리오 선수네. 마리오가 육상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다시 작전지시 바로 떠나시는 김감독님이십니다. 자, 원스트라이크 원볼. 자, 원스트라이크 원볼. 자, 신중하게 송상훈 투수가 주자를 보고 사인을 확인하고. 자, 홈으로 던집니다. 자, 세이브예요. 마리오 발 빨라요. 전 뭘 다 지금만 뛰어? 지금은 프로스에서 던지는 출발을 했어요, 마리오가. 와, 공보다 빠른 마리오. 역시 말이에요. 너는 공보다 빠르단 말이오. 이번에 친승 마르코가 들어섭니다. 자, 자, 빨리 뛰어야죠. 자, 투수 받아서 편하게 도전했습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는 3루.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래간만이야. 자, 타석에 이연배 선수가 들어섭니다. 자, 이연배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전혀 없어요. 자, 이연배 선수가 야구로서만 따지자면은 팀 내 중위권 이상이 되는 선수예요. 아, 중위권 이상 되는 네. 선수예요? 그렇죠. 이연배 선수 센스 있는 선수거든요. 발도 빠르고요.
부모님에게 우월한 유전자는 이현배 선수가 다 타고난 거거든요. 자, 이현배 선수가 동생의 물맥이고 돌아오네요. 내가 이현배다. 혼자서 빨간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깍두기란 뜻이죠. 아 그렇죠. 깍두기 이현배 높은 공 손대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타석에 들어서 욕심이 생겨서 예, 성급하게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 비우라고 하고 왔어. 아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온? 아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온? 자 좋아요 하고 온? 자 좋아요 이현배 좋아요. 그렇지 현배야 좋아요. 현배야 편하게. 좋아야죠. 자가 오늘 타격감 괜찮은 김준이거든요. 김준이에요. 수비도 좋았고요. 그렇죠. 이어지면 김준 좋아요. 아 맞았어요. 보리에 아 맞았어요. 중앙 중앙 아 맞았어요. 중앙 중앙 몸을 아끼지 않아요. F5의 김준 멋진 김준 쟤는 김준 나는 허준. 자 일단 김준 선수가 오늘 첫 번째 타석에서 잘 맞추는 플라이 두 번째 타석에서 우안타. 네 우위격에 안타. 지금 타격감 최고조예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더군다나. 자 타격 자세 움직임 준비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자 하지만 볼은 골라야 됩니다. 선수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을 골라줘야 돼요. 이 안타 숫자가 8대 4인데 점수는 2대 6이에요. 그만큼 실책이 좀 겹쳤죠. 그렇죠. 자 2루까지 안 뛰나요? 안 뛰었습니다.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어요. 변화구인데요. 김준 선수의 가슴 위쪽으로 쏘쳐 지나가는 볼이었습니다. 변화구 타이밍. 자 김준 선수 제 3구. 변화구 타이밍. 자 김준 선수 제 3구. 자 장쳤어요. 자 장쳤어요. 유격수다. 자 장쳤어요. 유격수다. 2루 밟으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무려 안타 숫자는 2배 8개의 안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9대 6 아쉬운 3점차 석패를 하면서 천안부적 야구단이 패배라고 나왔습니다. 실제 그게만 아니었으면 이길 뻔 됐네. 그죠? 근데 우리 우리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는 마른 것한테 뭐라 그러지 말자. 어차피 게시판에 용 진짜 많이 제가요 요즘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형은 실제 졸고 말도 좀 구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형이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뭐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실수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 생각했던 것보다 9대 6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했고 아쉬운 거는 1회에 6점 낸 다음에 우리가 점수를 못 냈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마르코는 뭐 훈련할 때 외야 수비를 좀 더 가다듬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오늘 잘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칠칠 한 마디 해줘. 오늘 하늘이 형 진짜 너무 잘해.